왼 엄지에 버금가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이 바로 오른손 검지입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립을 보면 아예 그 스트롱 그립을 잡은 선수들을 보면요, 여기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서 왼 엄지가 이쪽으로 완전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냥 밑에 이렇게 받쳐서 잡는 이러한 타입의 그립을 잡는 선수가 있는 반면, 이럴 때는 글쎄요, 왼 엄지가 뭔가 이쪽 타겟 방향으로 칠 때, 지금 이쪽이 타겟이잖아요, 타겟 방향으로 칠 때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생겼나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오른손 검지는 아래쪽으로 축 처져 있으면서 힘을 이쪽 방향으로 쓰기에는 다소 방향이 어색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뉴트럴 그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윗그립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쭉 그립을 왼손 그립 이렇게 세웠죠. 세우게 되면 밑에 있던 그립도 당연히 같은 모양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왼 엄지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는 뭐 그 스퀘어 포인트가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쭉 오다가 결국엔 이런 모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포인트에, 글쎄요, 이 왼 엄지는 위아래로는 힘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좌우로 쓰기에는 다소 좀 불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검지가 이렇게 있던 손이, 오른손 검지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검지를 봤더니 그립에 정확하게 타겟 쪽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걸려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훅 그립 또는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왼 엄지가 굉장히 타겟 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조차도 대체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백스윙이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 엄지 쪽으로 들게 되면 다소 플랫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지가 만들어진 쪽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글쎄요, 검지의 역할은 거의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누르면 누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엄지의 역할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뉴트럴 그립은 이 크리즈가 오른쪽 뺨 정도, 요 정도에 오는 그립을 뉴트럴 그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만큼 오른손도 덮여잡게 돼요. 오른손 검지가 완전히 강력하게 이렇게 딱 받친 느낌이 들어요. 스트롱 그립 때는 이렇게 그냥 밑에 탁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서 뉴트럴 그립 때는 이렇게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가서 돌아 들어오면서 검지가 이렇게 밀어주는,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립이 너무 스트롱 그립이어서 공이 훅이 많이 나고 그리고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뉴트럴 그립으로 돌려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의 역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왼손은 방향, 오른손은 힘, 이러한 공식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립 형태에 따라서 스트롱 그립은 왼 엄지가 주된 손가락이 된다. 그리고 뉴트럴로 올수록 오른 검지가 주된 손가락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는 그 그립의 형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